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트로베리 박꽃님 추천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캘리그라피를 취미로 틈틈이 쓰고 있는데요. 글씨를 쓰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는 좋은 글을 많이 접해야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홍샘 희망 드림 채널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나 좋은 글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좋은 계기로 공유도 하고 좋을 것 같아 겸사겸사 송부해 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글로 보내드립니다. 꽃잎 흔글. 물리를 떠다니는 꽃잎을 주우려다 차가운 물에 깜짝 놀라 황급히 손을 뺐다. 예쁜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주변도 볼 줄 알아야 했는데 내가 겪고 있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내가 예쁘다고 다가가기만 했다. 앞으로는 사랑에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지. 단순히 사람을 가볍게 만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사랑이 너를 웃게 할 수 있도록 너의 주변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교 최초 경전 슈타니 파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